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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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6.25, 6월 25일이에요. 아, 기분 좋지는 않은지만 그래서 저는 또 오늘 영상을 또 찍어봅니다. 어제 저녁에는 너무 일찍 제가 너무 조금 준비했나 봐요. 너무 빨리 끝나니까 또 저를 원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하루 쉬고 그 다음에 찍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어제는 진짜 한 시간 만에 끝났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안 믿으실까 봐서 체크리스트를 딱그 캡처해갖고 사진 찍어서 다 보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죄송스럽게 너무 빨리 끝나고 또 이제 아주 그냥 훈련들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제가 영상 한 40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10분, 15분 지나니까 벌써 주문이 들어서 저도 깜놀했습니다. 이거 오늘도 즐겁게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이게슈도 나오셨네요. 게이게슈, 일본 사람이 만들었나? 오데사의 선물, 뇌사는 꼭 있고, 제가 좋아하는, 아, 동실동실, 핑크베어. 핑크베어는, 아마 저밖에 파는 사람이 없을걸요? 지금까지는. 핑크베어. 자, 지금 이제 또 오늘 1번은 진짜 구하기 힘든 크리스탈이에요. 크리스탈이 있고 크리스탈 레이스가 있고 2403 용감한 거위가 있고 2422가 있고 드미트리스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얘는 2348 크리스탈이에요. 크리스탈은 꽃이 가장자리가 보통 롤렛이 가장자리가 보라색이잖아요. 자이옷에는 이렇게 보라색, 그죠? 보라, 진한 보라색의 테두리, 프릴 있고, 크리스탈은 요리요리요리 생겼어요. 1번은 서비스로. 제가 이제 막그 번식해서 이제 막 자라가지고, 아, 저기 안에 꽃대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1번. 자랑 많이 하면은, 다른 분도 못 사니까, 1번. 빠르게. 크리스탈. 2348. 2348. 아우, 머리 좋아. 2번, 뱃누사 하도 많이 했었죠. 여기 2번, 배트, 핑크베어. 핑크베어는, 러시아에서도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이거 자료 찾아서 사진 해가지고 블로그에 넣으려고 엄청 찾았는데, 몇 개밖에 없더라고요. 판매 영상에 몇 개밖에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진한 핑크색의, 꽃분홍이죠, 꽃분홍. 우리가 말하는 꽃분홍에 통실통실 끝까지 이렇게. 이거 직접 보면 진짜 환상해요. 얘는 좀 뜯어라. 왜안 뜯어서 포기가 이렇게 많다니. 3번이었습니다. 4번. 4번 누구시대요? 아, 햇빛강타. 햇빛강타. 제가 저번에도 영상 찍을 때, 얘 나눔할, 저기 했던 거 했었죠? 햇빛강타 사이즈 좋고요. 꽃이 여러 번 폈다가 졌다가 얘가 모체예요. 이렇게 조그마한 게 와가지고 저희 집에 조금 번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체 나갑니다. 햇빛강타. 자, 자세히 보아줄게요. 이런 꽃이 피어요. 이런 꽃이 한 꽃,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쫙 피면 여기도 꽃대 올라오고 있죠? 뒤에 숨었네.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 얘네들이, 진짜로 여러 개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햇빛이 막 강타하는 것 같은가 봐. 이름을 보면 그 꽃의, 형태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너무나 유명한 뱃누사. 뱃누사는 한동안은 계속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이 아니지. 이번 영상을 찍고, 이제 5월달, 6월달에는 이제 영상, 분양 영상 안 찍고, 저기 온실에 좀 주력해 보려고요.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꽃도 키워야 되고, 이렇게 영상도 찍어야 되고, 이쁘게도 만들어야 되고, 번식도 해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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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거지도 해야 되고. 자, 오데사에서 온 선물. 이쁩니다. 오데사 반짝반짝, 그리고 사이즈 좋고요. 더 이상 늘려낼 데가 없을 정도로. 얘는 분갈이를 했는데, 지금은 분갈이 하면 안 되고, 새순도 저기 포기나눔으로 엄청 나오고 있어. 카메라가 안 들어가네. 포기나눔으로 엄청 나오고 있어요. 이거 오데사에서 온 선물. 자, 5번. 6번이네요. 오데사에서 온 선물 또 7번. 7번도 사이즈 좋고요. 제가 구석구석에 있는 애들 다 찾아왔다니까요. 재고 정리. 이런 걸 무슨 재고 정리라고 그래. 더 크면 더
저기 하셨는데, 아, 네, 진짜. 꽃의 세계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 제가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NK 라이트 브릿지가 8번이에요. 지난번에 NK 라이트 브릿지 꽃 많이 핀거 보셨죠? 자, 이번에는 꽃이,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먼저 번 거는 지금 막볼수 있는 거고, 얘는 앞으로 볼 거예요. 앞으로 뒤태가 아니고, 앞으로 볼 거. 자, 8번 NK 라이트 브릿지. 그 다음에 9번은 포도로얄. 포도로얄 제가 저번에, 그거 뭐였더라? 그거 꼭 보여줬잖아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테두리에, 하얀 꽃에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데 뿌리는 없어요. 저번에 뭐였더라?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걔랑 세트로 놓으면 참 이쁠 것 같다고. 포도로얄 이거 말고 저번에 사이즈 큰거 있었는데 그게 나갔나 봐요. 안 보이네. 자, 그 다음에 10번. 와우씨. 와우 꽃은 흰색에, 아니, 흰색에, 보라색에, 와우 꽃 저번에 보여줬죠. 이거 폭이 엄청 좋아요. 지금 폭이 나면 해야 되는데 얘도 그냥 막 키운 것 같아요. 보시죠. 하나, 둘, 셋, 네 개. 이쪽까지 네 개. 여름까지 쭉 키우셨다가 가을에 폭이 나면 하시고, 이렇게 너줄너줄하게 긴 거는요. 제가 만약에 이거 키운다고 하면 다 잘라서 벌써 삽목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다 잘라버리면 그건 비양심적이죠. 자르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매할 때는 이렇게 입장이 길어야 여기 꽃대에서 이 인맥에서 꽃이 피니까, 그리고 삽목할 때도 이걸 바짝 자르는 게 아니고 이만큼만 자르는 거예요. 이만큼만 잘라서 이게 다 테두리 이쁘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 새순이 그 영양 이쪽으로 갈 영양분이 이 새순 쪽으로 가서 새순이 싹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입장 정리도 하고 수영 정리도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알죠. 얘네들이 얼마만큼 커가지고 또 이꽂이를 하면 얼마만큼 번식을 할지 아니까, 여러분들 사실 때도 그냥 그런 분들에 맞게, 사시는 사람들은, 입장 많은 거 사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 잘라가지고, 삽목도 하고 꽃도 보려고. 이렇게 꽃 나오는 거 바짝 자르시는 거 아니고 반만 잘라주세요. 그래야 얘네들이 강압성을 해서 그 강압성 영향을 받고 꽃도 피우고 잎사귀도 더 늘리고 뿌리도 튼튼해지는데, 다 똑딱 잘라버리면 꽃대 다 날라가고. 그게 안 되니까. 자, 오데사에서 온 선물이 여기 또 있습니다. 얘는 이제 막 피는 꽃이에요. 한 번도 꽃이 핀 적이 없고 이제 첫 꽃이 피는데, 한꺼번에 한 인맥에서 몇 개씩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면 꽃이 막 노란색이 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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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면 완전히 대품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8호분 사이즈인데요. 이 8호분 사이즈, 이게 지금 10호분으로 가도 넉넉할 정도인데, 그냥 여름이라 분갈이 제대로 잴수 있으면 안 하고 가을에, 초가을에 하시면 가을에 겨울에 꽃 계속 볼 거예요. 스트렙트카로푸스는 한 1년 내내 꽃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근데 번호를 말안 해줬네. 11번입니다. 오데사에서 온 선물. 이 꽃밭 많고 잎사귀 많고 하는 애들이 11번이고요. 12번은 자유오새. 자, 자이오새. 제우스. 제오스. 이하나치라나. 이제 외워버렸죠? 이하나치라나 자이오새. 얘는 조금 입장들이 땅땅하면서 또박또박 해가지고 여기서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거 갖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시원하게 키우시면 꽃대 다다다다다 올려줄 거예요. 자, 13번 갈게요. 13번 나오라, 오바. 13번, 우와. 간만에 리틀 패럿 꽃을 보게 생겼어요. 리틀 패럿. 작은 앵무새. 이런 꽃이에요. 이런 꽃이, 얘도 지금 첫 꽃이라 여기 이렇게 긴 인맥에서 있죠. 아, 초점이 안 맞네. 긴 인맥에서, 끝자루에서, 인맥 자루에서 꽃이 피니까, 꽃이 여기서 지금 첫 꽃이니까 여러 개 계속 나오겠죠? 지금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여기 이 꼬부라졌어. 이쪽으로 와. 언니야. 이쪽으로 와. 이렇게. 저쪽에서 꽃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작은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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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가 꽃대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쭉 올라와서 보니까 얘도 지금 불편하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잎을 잘라주세요. 이잎 잘라가지고 삽목하시면 6월 달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7월 달부터는 좀 더워서
녹을 수도 있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장마 오니까 지금 시원을 할수 있을 때 하는 게딱 좋죠. 이게 리틀 패럿 13번, 14번도 리틀 패럿인데 얘는 사이즈 좋고 밥 좋아요. 자, 먼저 보신 분들이 좋은 거를 찜하실 수 있고 아침에 부지런한 새가 좋은 먹이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1290. 저번 어저께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또 보니까 이렇게 입장이 커서 저쪽 구석에 있더라고. 나 미쳐버려요. 얘 향도 좋고 1290은 꼭 보셨죠? 초점이 계속 안 맞고 있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꽃에 좀 맞춰줘라. 1290 향도 있고 제가 몇 개 안 갖고 있는데 이제 나오기 시작하나 봐요. 15번이었습니다. 자, 16번. 레이스 블루. 풀 먹는 나뭇잎의 레이스 블루. 우리 살랄라 공주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번식해서 이렇게 잎탄 거는 잘라버려가지고 이쁘게 수정 교정하시면 되고요. 잎 많이 있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도 지금 또 계속 피고 있고 여기도 피고 저기도 피고 레이스 블루예요. 레이스 블루 꽃 이보단 더 이쁜데 얘는 첫꽃이라 첫꽃은 아니었구나. 여기 패드가 졌네. 자, 레이스 블루가 16, 17번 레이스 블루. 우와 우와 우와. 이파리들이 계속 너줄너줄 크니까 제가 저기 할 수가 없네. 잘못하면 이파리 끊어지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그 배송 받으신 분들 잎은 상했다고 말씀 안 하세요. 잎 간혹가다 부러진 거는 제가 진짜 정성껏 저기를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잎 부러뜨린 거는 택배 기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벼운 거는 툭 던져요. 툭. 그럼 툭 던지면 얘가 올라갔다 탁 내려가요. 근데 저는 그것조차도 싫어가지고 어느 정도 된 거는 테이프로 다 붙여버려요. 좀 꽉꽉 안 채워지고 좀 하면은 페이프로 딱 붙여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신문지를 다 끼운단 말이에요. 안 흔들리게. 제가 몇번 받아봐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고 저희 집에 택배 기사님은 절대 안 던집니다. 네, 다른 기사님들은 아이고 그러죠. 이 더운 날씨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꽃대 좀 부러지고 제 잎사귀 좀 잘린 거는 우리가 일부러도 잘라서 심는데 그런 것 정도는 봐줘야죠. 자, 18번 레이스 블루. 그러니까 15, 16, 17, 18은 레이스 블루예요. 자, 19번 갈게요. 19번. 너무 좋은데요? 19번. 앙크로 누아르 2. 저기 DS22582 희한하게 앙크로 누아르는 2256이 원이 2고요. 이게 2258이 원이에요. 번호가. 얘네들 특이해. 앙크로 누아르 1이나 2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얘네들은 나름대로 번호가 있으니까 얘가 앙크로 누아르 1. 지난번에 판매했던 건 2. 자, 19번이었어요. 20번은 문나인. 문나인 없어서 겨우 또 찾아냈어요. 저쪽 구석에서. 제가 진짜 제 온실이 보물단지인가 봐요. 구석구석에 뭐가 있어요. 한 줄은 아직 건지르지도 않았어요. 저쪽 제가 선반 나인이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지금 두 개에서 큰 것들만 좀 골라 가지고 왔고 좀 모체는 분양을 안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골라 왔어요. 자, 문나인스 몇 번? 20번이었어요. 문나인스. 자, 이렇게 흰 꽃에다가 라인이 보라색에 바탕에 연한 노란색이 있는 게 문나인인데 그래서 문나인인가 봐요. 자, 롤리팝 사이즈 좋네요. 롤리팝. 얘네들은 브리스톨스 거는 이게 좀 작아. 작은 꽃이 근데 다다다다 피어요. 얘네는 이게 묵둥이로 많이 키워야 돼요. 이렇게 포기가 많게. 자, 여기 21번 롤리팝. 매 가격을 말을 안 했는데 아까 맹키로 어저께 맹키로 3만원 개당 3만원 그리고 그것부터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자막 편집할 때 첫 화면에 올려드릴게요. 개당 3만원 4개 세트에 택배 포함 10만원. 아휴, 그러면 하나 2만 5천원도 안 돼요. 2만 4천원은 될 거예요. 왜냐면 택배비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너는 누구세요? 이 노란에. 노란은 예사치가 않습니다. 키키키키 골드예요. 골드.
골드 꽃단에 폈다가 시방을 맺혔는데 이 시방은 헛시방입니다. 이런 시방시방 하지 말고 여기 노랗게 노랗게 꽃필라고 지금 고사리가 저기 올라오고 있어요. 그거는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 이 꽃은 폈다가 지는 중이에요. 노란색, 자 이렇게 약간 보랏빛을 튀면서 골드가 참 예쁘죠. 골드 몇개 없었는데 저번에는 꽃이 안핀게 있었네. 작아도 꽃이 폈네. 저번에 골드 큰거 가져가신 분 행운을 붙잡으셔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 23번은 써니 루치크. 써니 왜 이렇게 나올 때 주르륵 나오고 없을 때또 없어요. 이게 나오다가 지금 써니 루치크 계속 나오냐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거를 구매 대행을 했잖아요. 러시아에서 구매 대행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얘네들을 계절별로 한 달에도 몇 건씩 했었으니까 몇 개씩 했었으니까 그거를 번식을 하다 보면 그 시기에 나오는 애들이 쭈루루룩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는 그것만 있냐? 그 다음에 또 있었겠죠. 그러면 그 다음 큰 애들이 또 나왔겠죠. 계절별로 조금씩 달라서 이게 뭐 밭느사라든가 써니루치크 뭐 저번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많이 팔았었고 그렇게 나니까 이제 계절별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직 제가 털지 못한 선반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자, 써니 루치크 23번입니다. 자, 24번은 또 느사예입니다. 얘는 무명이었던데, 뭐 분명히 느사 같은데 이름이 허접하게 달고 있더라고요. 이 집이 없어서 이제 막 피기 시작합니다. 써니 루치크가 아니고 밭누사 24번. 써니 루치크 23번. 저기. 자, 밭누사 24번. 25번. 누구세요? 꽃이 없습니다. 류사입니다. 분명 류사가 맞습니다. 자, 25번 류사 사이즈 좋고요. 짱짱하네요. 꽃대가 저기 하나 올라왔었고 하나 올라왔다가 분명히 꽃이 있는 거 봤는데 떨어져 버렸네. 얘네들 싱싱하면 싱싱할수록 빨리 떨어져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꺾여. 얘 봐요. 시방이 없잖아요. 언제 금방 떨어진 거예요. 어디 꽃을 찾아볼까? 여기, 얘도, 우리 저기 뭐야, 핑크베어도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다 온실에서 여기 정말 조심조심 갖고 왔는데, 조심조심 갖고 왔는데 떨어져 버리고 아주 속상합니다. 자, 25번까지 영상 찍었습니다. 이거는 누구세요? 이쁜 드레스 입고 플라멩고 춤출 것 같은 블루시키입니다. 이쁜 시키, 나쁜 시키, 블루시키. 블루시키 26번. 입장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고요. 새순이 많이 올라왔고, 새순이 하나, 둘, 셋, 넷 올라왔고, 꽃대는 여기서도 또 올라오려나? 아, 꽃은 한번 폈다 졌고,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조금 예고된 조금 큰 애들 분양했었는데 얘는 작아서 분양 못 냈는데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블루시키 26번. 27번 포춘. 딘다딘다딘다딘다딘다딘. 포춘 사이즈 너무 좋아요. 근데 약간 구석에 있고 분갈이가 좀 늦어서 포춘이가 조금 누렁잎이 뜨긴 했는데 그렇게 누렇지도 않고 얘잘 키우셔가지고 예쁜 꽃 다닥다닥 보세요. 얘 꽃잎신 좋은 거 봐봐요. 꽃대 많이 한 줄기에서 계속 여기서도 지금 고사리 계속 올라오고 있고 자 건강합니다. 2248 포춘이에요. 디미트리스 아저씨 이런 식으로 계속 꽃을 이쁜 꽃을 계속 내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자, 언니, 게이게쉬예요. 아폴로랑 그런 것처럼 패셔니스타는 가장자리가 이게 핑크색인데 게이게쉬는 매 이렇게 연한 보색 대비예요. 노란색의 보라. 근데 좀 진하지도 않고 질리지도 않을 것처럼 예쁘게 생겼고 더군다나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게이게쉬입니다. 우와. 아우, 저 꽃대에 올라오는 거 봐요. 게이게스 28번입니다. 나 82번으로 읽을 뻔 알았어. 역순으로 읽는 그 대단한 골프 치러 가면
하우스에 그 고객들 저기 한다고 거꾸로 글씨 쓰는 우리 안내 하시는 언니들이 있거든요. 그 언니들처럼 거꾸로 읽을 뻔하나서 28번 게이게슈 오 사이드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누렁잎은 잎사귀는 제가 띄고 보내겠습니다. 자, 너도 누군데 이렇게 또, 와, 보이시죠? 제 팔꿈치까지 올라와요. 에이, 옐로우 아이. 옐로우 아이스? 아이스, 옐로우 아이스 색깔, 아, 얘네 엄청 이뻐요. 근데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아직 꽃은 안 폈는데, 포기 나눔 좀 제발 합시다. 저 이제부터는 개수를 좀 늘리려면 포기 나눔을 해야 되고, 한꺼번에 꽃을 보려면 이렇게 포기를 많이 놔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개 중에 한두 개가 죽더라고요. 이야우, 내려오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니까 모난장이,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이렇게 길면 얘네들 건 끝까지 갈 수도 없고, 얘네들 다 잘라서 보낼게요. 깨끗이 정리해서. 이거 원하시는 분 그냥 보냅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저 뒤에 인맥이 상하지 않았으면요. 싱싱하잖아요. 얘네들은 위에서 뭐 조금 뭐가 떨어졌다든가, 빛을 못 받았다든가, 그랬을 때 이런 현상이 나는 건데, 이뒤 인맥이 멀쩡하면요. 잎꽂이 잘 됩니다. 이거 그대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좀 잘라서 정리해서 보낼게요. 자, 이게 몇 번? 29번이었어요. 30번. 뭔데 이렇게 사이즈가 또 조금 지랄이라서요. 예. 우와. 룰레체리. 룰레체리 아시죠? 빨간색에, 가장자리 빨간색에 이렇게 된 룰레체리.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좀 제발 좀 포기 좀잘좀 나눕시다. 두 개가 엄청 잘 자라고 있었네요. 예, 누렁잎 띈 거는 제가 띄고 보낼게요. 자, 29번 롤레체리. 지금 딱 봐도 포기가 두 개가 딱 나눠지고 있어요. 오. 얘는 꽃다 폈다가 져가지고 어차피 띄어야 되니까 30번 롤레체리까지 했어요. 31번 롤레체리. 그래, 이렇게 다낭하게 딱한 포기만 해가지고 이쁘게 키워야지. 뭐 이렇게 많이. 참, 게으른 거죠, 게으른 거. 자, 이쪽에도 지금 꽃이 한번 폈다가 지는데, 계속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꽃망울이 저기 진 거. 저렇게 입자리에서 꽃이 피니까 스카프는 잎을 함부로 못 한다고요. 근데 잎을 다 꽃이 피고 나면 그런 건다 잘라주셔야 돼요. 오래 있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천년만년 이쁜 꽃을 계속 피는 거 아니니까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자, 그 다음에 32번. 크리스탈 레이스. 제가 이뻐하는 크리스탈 레이스예요. 사이즈 좋고요. 크리스탈 레이스 꽃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자, 얘는 이제 막 올라왔고, 얘는 지고 있고, 얘는 올라와서 어느 정도 피고, 얘는 지금 꽃 피려고 준비 중이에요. 얘는 꽃대가 맺혔는데 허시방인 것 같아요. 저는 씨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파종을 한번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또 많이 죽고, 몇개 남았지도 않아. 그리고, 아, 저한테 아메티스트를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판매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근데 얘가 꽃이 지고, 이런 게 이쁜 게 꽃이 보이고, 또 재고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꽃이 졌는데 그것만 그것이 끝인 게 아니고, 또 꽃망울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여러분도 좀 아메티스트 좀맛좀 보시라고. 아메티스트 보니까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죠? 번식을 했는데 하나만 있겠어요? 아메테스트 꽃좀 다시 보여드릴까요? 아메티스트 이런 꽃이 다발로 피는 꽃이에요. 제가 분양받았을 때그 사진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대밀육공 아닌가? 오이 그러지. 대밀육공 아시죠? 한밤중에 제가 걔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그 어디에서도 제가 대미일육궁을 저희 집에 있는 꽃만큼 이렇게 이쁘게 나온 꽃을 본 적이 없어요. 대미일육궁 이렇게 여기서 고사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저기서 고사리 나온단 말은 뭔 말? 꽃이 계속 핀다는 말? 얘는 고사리가 이미 접어렀습니다. 그리고 꽃은 계속 피고 있을 필필 거예요. 아. 말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해가 꼬이네. 해가 꼬여. 대밀육공 34번. 자, 노랗게 노랗게 약간 산호색의 노랗게 꽃이 피는 거고 34번. 자, 35번. 넌또 누군데 이렇게 사이즈가 좋으세요? 사이즈 이렇게 좋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꽃이 많이 핀 거야? 그리고 또 뭐야?
꽃대 왜 이렇게 많아? 고사리 겁나게 올라와요. 저 고사리 뜯어갖고 삶으면 될까? 얘가 캐츠 스프링 페어링이라고 제가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얘꽃 엄청 이쁘거든요. 쭉 올라올 거예요. 엄청 사이즈 좋고요. 튼튼하고요. 솜털 빵빵하고요. 고사리 엄청 많이 뜯으면 제가 고사리 뜯어보셨나요? 저는 고사리를 몇번 하러 갔는데 올라갈 때는 잘안 보여요. 근데 여기 뜯고 뒤돌아서 보면 또 거기 내 바로 뒤에 있어. 또 뜯고 또 이제 올라가다 보면 또 있어요. 아, 고사리 한번 하기 시작하면 재미져가지고 안 올라갈 수가 없어. 자, 캐치 스프링 페어링이 35번, 36번, DS2320. 2320 꽃 엄청 이쁘거든요. 꽃이 이렇게 폈다가 졌긴 했는데 2320 여기 꽃잎대가 계속 올라오고 입장 사이즈 좋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쪽에도 사이즈 있고. 자, 꽃. 자, 잎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DS2320 어디로 가시나요? 어디까지 가시나요? 얘네들은 2320은 약간 보카시로 피는 꽃이에요. 꽃이 없네. 보카시로 펴가지고 그게 만화경처럼 만화경은 빨간색에 이렇게 진한 핑크색에 피는 건데 얘네들은 핑크색에 연한 핑크색에다가 보라색에다가 그렇게 피는 것이라서 2320 예쁩니다. 저희 집에는 샌드부 타임이 전부 다 2320이었어요. 자, 그리고 자, 1번부터 36번까지는 3만 원 균일가로 자, 3만 원이고, 4개 세트 하시면 10만 원, 택배비 포함. 3개하고 택배비 9만 5천 원 내실래요? 4개하고 그냥 10만 원 주실래요? 자, 이렇게 36번까지 영상 찍었고요. 자, 36번, 37번부터는 이제 균일가 2만 원이에요. 저기 뒤에 보시죠. 저렇게 이쁜 것들이 사이즈도 좋고, 근데 조금 이름표도 없는 것들이 있고 좀 저기 저그 DS 건데 좀 사이즈가 좀 작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그냥 제가 2만 원에 균일가로 2만 원에 5개 10만 원. 아, 아닌가? 3개 5만 원, 6개 10만 원. 그죠? 그래야 맞죠? 3개 5만 원, 6개 10만 원. 원래 6개면 12만 원인데 그것도 만 원씩 깎다 보니까 2만 원이 깎아지는 거예요. 거기다 택배비까지 하니까. 근데, 세개 포장을 하니까, 그래도 공간이 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여기 2만 원짜리는 싸고 물건 좋으니까, 5개 세트로 사세요. 저 포장 좀 하기 쉽게. 아셨죠? 자, 택배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포장할 때 그것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제대로 못 갈까 봐서 그게 항상 왜냐면 흔들릴까 봐서 흔들리면 다치죠. 그럴까 봐서 걱정이에요. 어제 포장해 가지고 간 것들 지금 문자 오신 분들은 다잘 왔다고 연락이 왔고 포장 꼼꼼히 잘 해줬다고 고맙다고 했고 개중에 또 잘못된 것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크레임이 안 들어와요. 오늘 날씨 좋고 내일도 날씨 좋고 여기 남부지방에는 이제 주말부터 계속 비가 온다고 하고, 주중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우리 동네는 시원해요. 제가 보낼 때 아이스팩 하나씩 넣어서 보내니까 잘갈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2만 원 세트로, 2만 원 균일가에 세트 판매해 볼게요.